또다시 아침이 밝았다. 이사를 오긴 왔지만 당장 필요한 급한 짐들만 가져다 널브러뜨려놨다. 아, 치워야 되나? 아, 귀찮아. 이쪽에도 짐이 한가득, 그리고 이쪽에도.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수납장이 없으니까 일단 패스. 텅텅 비었다. 그리고 여기도 텅텅 비었다. 여기도 다를 건 없다. 텅텅 비어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옷이 한 무더기. 아, 옷장 가져와야 되는데 귀찮다. 아.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집에 몸만 이사를 왔다. 너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이사만 왔나? 뭐라도 좀 사서 채워 넣어야 되나? 너무나도 공허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전자제품들부터 검색을 해보기로 한다. 냉장고. 보자 보자. 140만원, 150만원, 160, 170, 200만원. 아니 냉장고 이렇게 비싼 거였어? 와, 겁나 비싸네. 그래도 나중에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딱딱 양문으로 문이 활짝 열리는 냉장고를 살려면은, 아니 새 걸로 살려면은 한 150만원, 싼 거 사도 100만원 초반대. 뭐야! 이렇게 큰 지출을 할 용기는 아직 없다. 중고 매장이라도 한번 가볼까? 날씨도 좋은데.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 그렇게 나는 근처에 중고 가전제품을 파는 매장에 왔다. 완전한 새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좀 더 구경을 해보기로 한다. 요 녀석도 한번. 나쁘지 않네. 사장님께서도 추천을 해주신다. 이게 잘 안 팔리나 보다. 연도별로, 종류별로, 브랜드별로 천차만별. 정말 많은 중고 냉장고들이 있었다. 아, 얘는 냄새가 좀 심하다. 무슨 치드보다. 나름대로 꼼꼼하게 이 냉장고, 저 냉장고 열어보며 살펴본다. 와, 이 정도면은 진짜 깨끗하게 썼다. 반짝거리면서 코드를 뽑았는데 냄새도 안 나. 좋아, 삼성 냉장고. 오늘은 너로 정했다! 세탁기도 구경을 해보기로 한다. 냉장고에 비해서 많은 종류가 있진 않지만 요 녀석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깨끗하고. 세탁기야 뭐 깨끗하지 않아도 내가 뜯어서 닦으면 되니까. 지하에 내려가서 가구도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많은 수량의 가구들이 전시가 되어 있다. 보자, 어디 소파부터 한번 폭신하고만.
야, 이거는 좀 편해 보이는. 우와, 씨. 와. 야, 이런 건 얼마나 하는 거야? 아니, 뭐. 그래, 이것까진 필요 없지. 어디 큰 소파에 한번. 아, 이건 스트레칭용인가? 어디 세로로 한번. 아! 편하다. 야, 근데 이게 13만원이라고? 냄새도 뭐 그닥 나쁘지 않고. 그래, 예! 그래, 너로 정했다. 지금 당장 생활에 필요한 가구들이 뭐가 있을까 꼼꼼히 이리저리 둘러보지만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데 굳이 없어도 돼 지금은. 식탁? 아, 식탁은 하나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괜찮긴 한데 식탁은 새 거 사는 게 낫겠지. 그래, 밥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인데 식탁은 새 걸로 사자. 침대도 새 걸로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소파 샀으니까 되는 거지. 그럼 어, 가자. 그래, 됐어 가자. 가. 더 사지 마, 돈 쓰지 마, 씨. 냉장고랑 세탁기랑 소파 세 개를 냉장고 하나 가격에 산 거야. 어, 개이득. 룰루랄라 룰루랄라. 돌아오는 길에 마트와 다이소에 들러 생필품들을 구매하기로 했다. 쇼핑 완료. 에이, 자. 다이소에서 사온 5,000원짜리 빨래 건조대. 아, 키친 타월. 이 씻기들. 아유, 이것저것 많이도 샀다. 자, 그럼 어디 한번 정리를 해볼까? 신나는 마음으로 룰루랄라 양손 가득 쇼핑해온 물건들을 제자리를 찾아 집어넣고 정리한다. 새로 산 물건들을 하나하나 개봉하며 제자리를 찾을 때의 즐거움을 나는 실컷 만끽하였다. 며칠 전에 산 중고 가전제품들이 도착하는 날. 세탁기가 들어오고 쇼파도 들어와서 제자리를 찾고. 아, 지금 나와주시죠? 네. 으쌰, 조심조심. 어어어, 부서지면 안 되는데. 옮기기가 힘든 가전제품의 끝판왕 냉장고도 들어온다. 기숙할까? 자, 길 안쪽으로 기숙하면. 예. 조금 바뀌니까. 역시 사이즈가 큰 양문형 냉장고라서 장정 3명이서 겨우겨우 들여왔다. 그날 밤 냉장고에 내가 가지고 있던 냉장고에 들어갈 음식들을 채워놨다. 중고로 산 소파기 때문에 커버는 한번 빨아줘야 할 것 같다. 커버를 벗겨서 커버 여기, 그리고 솜은 저기, 또 솜은 저기, 커버는 여기. 이 녀석은 각져서 벗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벗겨서 커버는 저기. 어, 아이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번엔 안 헷갈릴 거지롱. 커버들을 모아서 세탁실로 향한다. 그리고 설치가 완료된 세탁기를 개시한다.
세제가 예전에 쓰던 게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생활할 때 코인 빨래방에서 쓰던 뽑아 쓰는 세제들. 이제 빨래방 세탁기가 아닌 내 세탁기에 넣는다. 빨래를 돌려놓고 오늘은 잠에 들기로 한다. 새들이 활기차게 지저귀는 아침이 왔다. 다이소에서 업어온 5,000원짜리 빨래 건조대를 사용해보기로 한다. 건조대가 너무 가벼운 모양이다. 발로 밟고 하면 되지 뭐. 찍찍이가 다 엉겨 붙었다. 앞으로 찍찍이가 붙어있는 커버는 뒤집어서 빠는 걸로. 오늘도 새로운 생활의 지혜를 배웠다. 아유, 엄청 붙어있네들. 이게 시소인지 빨래 건조대인지. 앞으론 가벼운 것만 널어야겠다. 광합성! 이제 말리기만 하면 되겠구만. 또다시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빨래를 좀 꺼내볼까? 야, 이것도, 야, 왜 또 안 열려, 이거? 야, 열려라, 참깨! 그래. 뽀송뽀송하게 마른 커버들을 걷어낸다. 그리고 쿠션을 커버 안에 다시 잘 넣어준다. 아유, 이거 안 들어가냐 이거. 야, 이거를 땡겨서 그래 들어갔고 더 땡겨 그래. 아, 반대로 땡겨. 아,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 우여곡절 끝에 첫 번째 쿠션이 들어갔고 이제 지퍼만 닫으면 끝나는데 요 모서리가 또 이거 잘 안 되니. 아유,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정말로 쉽지 않다. 아이 진짜 이거 정말. 아유 됐다. 이제 다시 조립을 해주면 된다. 내가 안 꼈어요. 허허. 빨래 끝. 세상이 이렇게 편한 거였다니. 쇼파가 생겼고 세탁기도 냉장고도 생겼다. 이 정도면 당분간 생활은 하는데 지장 없겠지. 아, 이제 또 해야 될 게. 강아지들을 데려오려는데 저 울타리가
위험해 보인다. 보수를 해야겠다.